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가겠습니까? 저는 갈 걸로 보거든요. 이번 사건은 뭐 방어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속된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 이정근 검찰에서 입을 열다 송영길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첫째, 그럴 가능성은 없다. 둘째, 그렇게 될 것이다. 셋째,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 이야기만 여러분들 그렇게 우길 수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동안 2만 5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셨는데 94%가 송영길 당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로서는 본인의 정치 경력상의 이런 최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시간에 2,500명인데 1시간 전에 1,100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도 93%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한 2%죠. 95% 93% 이름 떨어졌지만 이게 훨씬 더 표본 수가 많으니까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569명이 투표했을 때 31분 됐을 때 92%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92%, 93%, 95%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영길 당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직하고 현직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 현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러분들 있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그동안 여러분 실시했던 3일 전에 실시했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 송영길 전당대 캠프 최소 40명에게 9,400만 원 살포 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날 실시한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보도가 되고 1시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한 4시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 것이 2만 2천 명이 여러분들 참여해 가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97%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2%인 겁니다. 거의 뭐 거의 100%가 뭡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지 않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돈봉투를 돌려가지고 전당대에서 당선이 되면은 그 모든 영광과 혜택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여러분들 당선되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볼 때 범죄로 인해가 수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범죄자를 그대로 지명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가장 큰 혜택을 봅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국힘당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대패를 하고 민주당 후보는 다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사전투표 조작 범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거나 거기에 언저리에 있는 정치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합리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큰 수익을 누리는가 그 부분을 추정해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그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은 모른다고 했겠죠.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다행히 그 윤 돈을 직접 전달했던 이승만 초선 의원하고 윤관석 여러분들 삼선 의원이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면은 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합리적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게 되면은 범죄 수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돈 봉투가 돌아가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틀 전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그냥 재발로 들어오셔야 된다.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인터뷰. 송영길 전 대표가 당당하게 귀국할 것으로 보십니까? 2만여 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해가지고 92%가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7%가 빠른 시간 내 귀국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인 공로할 일이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니까 당장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바르게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예, 이 같은 허위 사실이 확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몰 수 있냐, 내 정치 생명을 이렇게 끊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되면 즉시 들어오죠. 뭐 바로 다음 날에 들어오죠. 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해볼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맥락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본인들 알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뭐 여러분 돈 돌리다 그냥 걸려들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뭐죠?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톱에 예, 지시나 무기는 없이는 이렇게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